자, 부분식 정리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쟤를 제곱하게 되면 4에 3의 2분의 1승 더하기 제곱하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둘이 역수관계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빼기 1이 있는데 빼기 1이 지금 4분의 4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이면 또 완전 제곱행 되지 않을까? 4분의 3의 2분의 1 빼기 3의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대한 제곱 이런데 여기다가 루트 씌우세요인데 그럼 x 더하기 루트의 x제곱의 마이너스의 1은 x는 원래 있는 거고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2분의 얘랑 얘 중에서 뭐가 큰가 생각을 해보면 3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거에 대한 지수 얘가 더 커. 그래서 얘는 절대값 씌우면 3의 2분의 1 빼기 3의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행대가 됩니다. 아니다. 여기 3대 잘못 적었죠. 여기도 잘못 적고. 4분의 1에 대한 제곱이지. 그러면 얘랑 이거랑 없어지고 요두개 있는데 2분의 하기 때문에 얘는 3의 4분의 1승이 되고. 그래서 답은 괄호에 대한 4승인데 괄호가 3의 4분의 1승인 4승 하세요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주척자 괄호 얘가 3의 4분의 1승인데 최종적으로 4승을 물어봤습니다.